프로그램이 쉽게 만들어져가지고 이거를 어쨌든 계속 그 활용을 하면은 이제 하면 할수록 좀 익숙해지고 또 제 자기 개발이라든지 또 어떤 앞으로의 계획 프로젝트 세우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학교에서는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때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아이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발산을 할 때 그리고 수렴을 할 때 도구들이 좀 필요한데 기존에는 이제 그냥 그리든지 스스로 이제 직접 만들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있었는데 스마트 기기들 이제 들어오고 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도 이제 아이디어 발산을 할 때 좀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협업 기능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제 그 모둠이라든지 그 한 조라든지 해가지고 어떤 계획 프로젝트를 세울 때 한 사람이 위주로 그냥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짤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